지쳐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나 눈물이 흐르고 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성수대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파격수다 원래는 녹화 시간인데요. 특별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배우와 또 출연진 여러분들 함께 지금 라이브 무대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우 여러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배우 여러분들입니다. 일단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박수는 이제 여기서 치실 겁니다. 아마 각자 보시는 데서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예, 예. 자 일단 우리 저 남태우 선배님이 예. 남태우 배우님도 인사 나눠주시죠. 예, 그 매주 제가 성수대로의 각종 코너에서 선수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마무리로 등판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오승환의 4연 타석 안타 맞고 예. 삼성이 자빠졌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저번 주에 못 나왔고 저번 주에 나왔나? 이번 주에 하여튼 못 나와가지고 예. 금요일을 넘겨서는 안 되겠다. 예. 이번 주에 제가 또 안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서로 사이가 안 좋으냐 오해하실까 봐 예.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등판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배우들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배우님들 잘 알지는 못하죠. 왜냐면 이 간접 소개를 할게요. 이 공연이 워낙 오래됐기 네. 때문에 대구에서 김광석 거리에서 출발해서 상당히 오래됐고 최근에 이제 뭐 가요 프로의 오디션인가요? 그 대한민국 뭔가 있던데 거기 이제 박창근 가수가 요즘 네. 많이 하거든요. 그 친구가 네. 이제 처음에 했었고 무명 가수 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뭔가 국민가수 국민가수 무명가수라니까 네. 직접 그 무명배우한테 그런 얘기를 JTBC에서 굉장히 성공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국민가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있었고 이전 그 작년에는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전 공연에도 제가 많이 참여해서 그 배우분들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리뉴얼을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완전 뉴 페이스로 새로운 분들 다 모셔가지고 배역은 그대로인데 이제 가수는 다 바뀌었죠. 아 예. 네. 일단 저 그러면 오늘 오신 분들이 남녀 주인공 하고 예. 또 그리고 같이 그거에서 멀티맨인 아니요 저는 아니죠 상백의 역할 상백 네. 상백 역할을 하시는 예.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여기서부터? 예. 네. 저는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최고은 역할과 퍼커션 맡고 있는 조예서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예. 그리고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서 김상맥 역할을 하고 있고 일렉 기타와 어쿠스틱 기타를 맡고 있고 정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든 배우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네, 저는 기타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풍세 역을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윤성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그 세 분이 오늘 무대를 갖다가 좀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채팅으로도 참여를 해주시고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이 시간에는 보통 방송을 안 하고 원래 이 시간대에 방송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이 라이브로 하면서 여기 반응들을 좀 전해드리는 게 그래도 좀 기운이 네. 나실 것 같아서 일단은 네. 모험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 조선일보 폐가님 티켓 주신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예 티켓 드립니다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조선일보 폐가님 예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예. 장당 5만 원에 두 명 2인 티켓을 드리니까 예.
이게 가입할 때 얼마죠 여기가? 9,000원인가? 7,000원인가?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뭐 있잖아. 아, 멤버십. 멤버십이 5,000원인가 그러죠. 5,000원 네. 내시면 10만원 상당 드립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450만 쏘았죠. 아, 알겠습니다. 제 출연료보다 많을 것 같은데. 예, 저기요. 근데 이제 이게 생색만 내시고 예. 우리가 잘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분들 처음 뵙기 때문에 이제 예. 공연은 알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한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예. 여기 이제 세 분 다 주인공이에요. 근데 예. 이제 김광석 뮤지컬이잖아. 예. 사실은 김광석 역은 이제 이풍세 역 이분이 예.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공연은 오히려 제가 더 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대학로에서 그래도 극장도 운영하고 뭐 뮤지컬도 제작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긴 예. 했죠. 그러다 망했죠. 예.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제가 거기서 활동할 때부터 공연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또 기획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단체 관람객들을 막 몰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김광석 뮤지컬이라고 하지만 김광석의 곡을 가지고 만든 컴필레이션 뮤지컬이긴 하죠. 네. 근데 김광석이 직접 나오거나 김광석이 직접 주인공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풍세라고 하는 주인공을 보면 김광석의 이제 좀 힘든 시절 예전에 네. 그런 시절을 조금 이제 좀 만날 수 있다 요 정도가 이제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김광석 역이라 그러면 나중에 허미사실 육보가 보시면 이제 이름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뿐이지 뭐 그 이 뮤지컬 보시면 김광석 배우의 정신과 그 삶과 어떤 모든 환경들과 네. 바로 오버랩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 게 조혜수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김광석 씨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직접 하다못해 이제 라이브 공연 같은 데서라도. 저 뭐야 유튜브. 유튜브로 한 거셨죠. 네. 그렇죠. 전 정드님도 그렇죠. 저는 네 저도요. 본 적이 없으시죠. 네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형 그러면서 따라다니죠. 아니면 뭐 아니 자기 땅에 진짜 이풍세 씨처럼 무명 시절에. 네. 그분이 저 워낙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고대 앞에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래서 라이브 카페를 차렸어요. 그때는 대학 앞에도 라이브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서빙도 하다가 이제 시간 때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나 그랬었던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생 근데 고대 앞에 놀러 가서 거기서 노래도 듣고 커피도 마시고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TV에 나올 때 깜짝 놀라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전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아주시고 반가워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지금 자기 자랑 생방입니다. 생방. 그리고 나도 지금, 봤다고. 예. 난 돌아. 형이 알겠습니다. 예. 난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 만났어요. 예, 말씀하세요. 난 돌아가시기 직전에 만났어. 만나가지고. 그 저 팬들도 오시고 술자리도 예. 하고 같이 짜장면도 예. 먹고 술도 마시고 잔치 벌리고 이렇게 맞아요. 했어. 예. 나 근데 뭐 형이라 하는 지금 막역한 처지는 아니고 예. 김성수 평론가에 비하면 안 되죠. 저분은 뭐 예. 대학로 귀신입니다. 대학로에서 아주 잔뼈가 보이죠. 이재명 후보님의 실방 중이라고. 아, 더더욱 지금 라이브에 지금 우리 그 관람객들이 구독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래도 업로드 되고 또 많이 보실 거잖아요. 좀 소문이 좀 나게 그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 요 여러 가지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한 곡을 먼저 네. 한번 청해 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시작을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렇죠? 바람이 불어오는 시작은 그곳으로 가봐야죠. 시작은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박수를 앉은 자리에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길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hey. 나뭇잎이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온 곳 그곳으로 가네 아, 이 정말 굉장히 악조건에서도 이런 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보시다시피 스튜디오가 굉장히 거의 뭐 빈민촌 아닙니까? 이런 데서도 이런 노래 하는데 공연장 가면 어떻겠습니까? 기절합니다 기절해 지금 이제 윤성기 배우님 그렇죠. 네. 예, 윤성기 배우님 목소리가 진짜 감미롭죠. 이렇게 그냥 달콤합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강세경은 이러지 않은데. 꽤 거칠었는데 목소리가. 아니 여러 곡을 하니까 뒤쪽에 네. 거친 부분도 나오겠죠. 아 그래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처음부터 거칠면 그 뭐 바람 불면 세찬 바람 맞고 누가 하고 싶어요? 원래 세찬 바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그렇게, 불어오는 거. 봄바람처럼 딱. 네. 근데 이제 그 조 배우님의 퍼커션 이거 네. 이거 좋잖아. 네. 이거 좋죠. 기타만 있는 거하고 다르죠. 당연하죠. 예, 네, 아니 원래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어요. 댓글에 그 감동이 안 오나 네. 싶어서. 아 감동이 지금 막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쓰나미 오지요. 야 성수대로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런 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네. 정든님 결혼 축하해요. 결혼하셨어요? 아 결혼합니다 이제. 한다고. 아, 미리 정보를 알고 오신. 얼굴은 완전 동안인데. 네. 제일 막내 같으신데. 네, 네 막내 맞아요. 제일 막내가 먼저 결혼. 막내는 결혼 못 합니까 그럼? 할 수도 있는 거지. 어, 저도 그랬었어요. 네. 그랬다가 막내로서 제일 먼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죠. 제일 먼저 이혼을 또 하시고. 그렇죠. 아니 굳이 뭐 자기 그 얘기를 밝히실 필요까지. 아니 정확히 그까지.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연 실제 실황을 가보면 이 감동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그걸 이제 아마 느껴보시라고 한 건데 유튜브에서 사실 대부분 이제 썰만 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 시사 우리도 많이 하지만 네. 조금 탁하잖아요. 삶이 피곤했다가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 듣고 또 이 좀 스튜디오 조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런 이제 실황을 한다는 거 이 성수대로 외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남들은 못해 이게, 그죠? 이게 사실은... 칭찬 좀 해주면 받아주고 예, 그래야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칭찬 해주고 있잖아 지금. 아니 100만 유튜버 이런 거 하냐고. 예, 악에 바쳐가 고함만 지르지. 예, 얼마나 좋아. 예. 저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김광석 씨의 노래를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접했다고 해도 실제로 네. 극에서 사용될 때의 느낌하고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뮤지컬이니까 뮤지컬의 어떤 특정한 장면을 이 노래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떤 장면이죠? 사실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이제 콘서트가 가미된 맞아요. 그런 뮤지컬이에요. 예. 그래서 그 콘서트의 시작, 이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콘서트 안에 뭐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컴필레이션 뮤지컬들이 가장 어려운 게 노래 가사와 또 이 네, 극의 대사를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데 아주 현명하게 분리를 했더라. 그래서 콘서트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해가지고 몇몇 것들은 이렇게 분리를 했더라. 근데 김광석 씨가 직접 부른 노래를 몇 곡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 부른 곡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음원을 말씀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이 노래는 전부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들로만 구성이 돼 있잖아요. 네네. 네, 거의
대부분이 총 몇 곡이죠? 총 17곡 그 중에 15곡이 이제 15곡이 네. 예. 그 안에 이제 미니 콘서트도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맞아요. 이게 시적인 가사잖아요. 이 가사하고 매칭되는 어떤 스토리도 연결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그냥 이 노래를 집중적으로 뭐 따로 콘서트 치고 부르는 형식은 아니고 아주 그게 잘 녹아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작품을 서너 번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도 또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아는 채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풍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는 친구들이 콘서트도 하고 또 서로 뭐 술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참 굉장히 우울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뭔가 노래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는 게 그게 재미있었거든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됐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노래를 갖다 계속 또 청해 들으면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노래들 중에서 그 풍세 씨는 풍세 역을 하면서 어떤 노래가 제일 가슴에 와닿던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곡은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오는 거. 어쩐지 가장 아주 편안하게 잘 소화를 해서 자기 스타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정든님은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그 곡은 뭔가요? 저는 극 중에서 서른쯤에라는 서른쯤 그, 지금 혹시 서른쯤이신가요? 네 서른 이제 넘었는데 전 넘었는데 그 노래가 가장 저한테 와닿는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서른 그 즈음에 겁나 많이 불렀어요 저희도. 아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인생은 다시 계속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서른 즈음의 가사는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죠. 한번 멈췄다가 돌아보게끔 해주는. 예서 씨는 또 어떤 노래가 가장 다가오시던가요? 정든 씨랑 마찬가지로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제일 와닿는데 저는 그 노래를 스무 살쯤에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서른이 지금은 한 마흔 정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마흔 즈음에로서 마흔 즈음이시라고? 네, 마흔 즈음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그 노래를 받아들여서 그게 제일 와닿더라고요. 마흔 즈음에 93학번 신문방송학과 바람밴드의 퍼커션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혹시 두 번째 준비한 노래가 그럼 서른 즈음입니까? 아, 그날들이라는 그날들! 아! 근데 그날들은 사실은 뮤지컬 그날들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저작권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결을 저작권적으로 사전에 다 협약이 된 상태로 하는 거라서요. 원래 이 김광석 씨의 곡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은 전부 아내가 갖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게끔 한다 막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곡들은 다른 분들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곡들로만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날들이 지금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많은 김광석님 곡을 많이 쓰는 뮤지컬들 중에 저희 공연이 김광석님 노래가 제일 많이 제일 많죠.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날들처럼 대형 뮤지컬도 있지만 이게 가장 김광석다운 그러니까 이제 소극장 그리고 통기타 이런 문화들을 가장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지금 소극장 뮤지컬로 14만 3천을 기록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14만 한 5천 대 갈 것 같은데 그게 뭐 맥시멈 300명 정도에서 이 정도 기록한다는 건 사실 영화로 보면 천만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한 거죠. 이 그 하여튼 그날들이라고 하는 뮤지컬은 김광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막 크게 뭐 청와대 무슨 경호원들 얘기 뭐 이런 거고 이 작품은 사실은 자 김광석 씨의 젊은 날의 고뇌 이런 것들을 미루어 이렇게 만나볼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가장 김광석다운 뮤지컬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공연 소개도 좀 해주시죠. 며칠부터 어디서 한다 뭐 이런 거. 지금 11월 5일부터 공연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1월 16일까지 진행되는데 대학로에 무슨 JTN 아트홀이요. JTN 아트홀 그게 옛날 어디지? JTN 위치가 어디예요 거기가? 제가 대학로에 150개 공연장을 다 외우고 있었는데 JTN이라고 하는 공연장은 처음 들어서요. 어디? 홍대 그쪽인가? 홍대 아트센터, 아트센터 맞은편. 홍대 아트센터 맞은편. 그럼 옛날 대학로 소극장 있던 거기를 말한. 거기군요. 예술극장이라고 해서 1층, 2층, 3층 이렇게 있었던 거기네. 그렇죠. 거기가 JTN이 됐군요. 이화 사거리. 거기가 원래는 이제 뭐 예술 마당인가 뭐 이래가지고요. 1, 2, 3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대회에서 많이 했죠. 거기 몇 층에 있는?
관이 저희는 지하 1층 지하 1층이면 대략 한 200석 정도 되는 250석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거기군요 거기가 넘어갔군요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또 대학로 역사까지 예. 살펴볼 수 있는 성수대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제대로 보시죠 자 그러면 그날들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냈었던 그날들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오가는 거 보니까 약간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목소리가 살짝 이렇게 또 긁는 소리가 나니까 더 김광석 씨하고 비슷해지네요. 네. 점점 긁어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꼴째는. 아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완전 더블 캐스팅이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김소년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성기 씨 네. 역할하는데 이 인간이 나랑 작업을 같이 했네. 얘가 이상곤 아닙니까 가수?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뮤지컬 우리 동네 연출하고 네,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인공을 했었어요. 그때는 첫 연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지금은 베테랑이죠. 네. 네, 굉장히. 아 너무 반갑다. 네. 많이 있죠. 진짜 착한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지금도 막 착할 걸요. 착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소속사로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 아픔들을 당하고 그랬는데. 예, 좀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새로 이제 캐스팅하면서 오디션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면 예, 그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네. 세 분이 참여하게 된 계기, 평소에 나의 음악적 뭐 스타일이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또 김광석
님의 노래는 당연히 들을 거니까 그런 시간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예. 김성수 평론가가 전혀 그렇게 진행 안 하네요. 이렇게 하나씩 얘기를 풀어가는 거죠. 저랑 이제 뭔가 네. 인연 있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네. 예, 우리가 원래 모기계획 네. 기교 아닙니까? 모기계획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윤 배우님은 네. 여기 합류할 때 오디션 통해서 합류를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전에 뮤지컬 계속 하셨어요? 저는 이 작품 뮤지컬이 처음이고요. 아, 처음에 주연이요. 네, 저는 원래 가수 활동했었고요. 가수 어디서 네. 어디서 하신 건데? 뭐 예전에 이제 밴드 활동도 했었고, 밴드. 네, 오. 그리고 솔로 활동도 하다가 예. 이제 뭐 코로나 겹치면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뮤지컬 한번 해보는 게 어떻냐 야. 이렇게 제의를 주셔서 네, 감사하게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원래 그럼 평소 음악적 지향은 어떤 이렇게 발라드나 뭐? 저는 이제 락을 좋아해서 음악을 시작을 했었고요. 락을 하셨구나. 네, 이제 락도 좀 시대에 락 스피릿, 이렇게, 예. 이렇게 도태되어가는 그런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건 제가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락하기가 힘들어요. 예, 사실 영국 같은 데하고 다르잖아요, 진짜. 그렇게 다 트롯도 힘들었지. 네. 뭐가 힘들어? 트롯이 그냥. 아, 무명 가수. 노래만 잘하면 이제 뭐 사방에서 다 무슨 행사할 때마다 트롯은 다 나가는데 뭐 락은 진짜 어디서 뭘 밴드만 일단 갖고 가도 한 트럭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물론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이사비도 안 나와, 이사비. 그건 뭐래? 어려운 건 안다고. 어쨌든 제가 그래서 락 뮤지컬을 만들어 보려다가 좌절하고 좌절하고 본인이 좌절했어.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동네를 만들었던 거죠. 네. 근데 고전에 이제 같이 제작했던 뮤지컬이 이제 밑바닥에서라고 하는 뮤지컬이 살짝 락 뮤지컬이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런 네. 느낌을 갖다 못했죠. 예? 뭐라고요? 예. 본인 얘기를 그만하라고. 알겠어요. 김성수 씨, 김성수 씨 대학로의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일대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주인공 아닌가? 잠깐만요. 저기 정든 배우님은 네. 기타 굉장히 잘 치시는데 그 또 뮤지션이셨습니까? 네, 원래는 어렸을 때 뮤지션 활동을 좀 하다가 네, 어렸을 때 했다고요? 네, 이렇게 지금도 어리신데 초반 그때도 역시 밴드 그때도 저도 이제 기타리스트로 좀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저도 좌절되면서 그만두고 싱어송라이터로 저도 좀 활동을 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예. 저도 이 극은 뮤지컬은 처음입니다. 뮤지컬 처음인 극은 네. 그 조혜수 배우님은 또 뮤지컬 배우로 계속 활동하셨나요? 저도 사실은 원래 실용음악과 출신이었는데 오. 뮤지컬 한 지는 지금 8년째 됐어요. 예. 8년째? 예. 그러면 주로 소극장 뮤지컬들 네. 중심으로? 네, 소극장 뮤지컬 하다가 예. 저기 김소년 군이 예. 오디션 추천해줘서 그렇군요. 원래는 어떤 음악을 주로 하십니까? 저는 조금 한국형 발라드 많이 불렀었어요. 야, 그런 노래도 한 소절 들어보고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괜찮네요. 캐릭터로 좋잖아요. 혹시 뭐 기억나는 본인의 레퍼토리가 있습니까? 한 30초 해주실 수 있습니까? 아, 저 조금 있으면 네. 제 솔로곡이 예, 네, 그 솔로곡에 10초만 아, 그 솔로곡에 10초요? 네.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노래 10초 해주셔도 좋고 편하신데 아니, 이렇게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든 배우님도 준비하셔야 돼요, 기타를. 기타 솔로 10초 솔로요? 네. 우선은 그냥 즐겨 부르던 노래 네, 그렇지. 한 소절 네.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네요. 이야, 아니 음색이 진짜 굉장히 투명하네. 발라드하고 약간 트로트 약간 섞이고. 여보세요. 저렇게 트로트 좋아하는 사람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몰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뭘 좋아하겠습니까? 네. 윤성기 씨가 혹시 지금 네. 뭐 보이스 코리아 뭐 2까지 네. 올라가셨어요? 네, 네. 준우승했었어요. 준우승. 기본 실력이 있었으니까 바로 그러니까 주연하셨죠. 어쩐지 소리가 다르더라고 느낌이. 네. 정든. 네. 네. 한번 기타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노래하면서. 그 노래하면서 하셔도 돼요. 네.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본인의 노래가 싱어송라이트가 있으니까. 아, 저는 좋죠. 네. 뭘 하지? 아, 제 노래 그냥 한번 예. 할까요? 예. 밤만 되면 보고 싶어 너를 안고 있던 그날 밤 그날처럼
잠들던 나인데. 예, 여기까지. 야, 야, 진짜 실력자들이야. 야, 장르가 다양하네요. 약간 네. 심야괴담의 OST 같은 이런 예. 느낌. 수상하게 머리카락에 스며들고 막 이렇게 밤만 예. 되면 뭐 나타나고 예. 이런 거. 약간 공포 느낌도 나고. 이게 공포가 나요, 이게? 네, 그래서 세 분 장르 다양해서 좋아요. 락도 예. 있고, 공포도 있고, 예, 트롯 발라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세 명의 드립 때문에. 자, 요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서가 이상한 거. 우리 이 프로그램을 만들게 해준 분들의 어떤 도움이 있거든요. 만들게 네. 도와주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이제 물건을 광고함으로써 좀 갚아야 돼가지고 예 네. 광고를 갖다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광고 상품은 귤과 떡인가요? 예, 우선 이 앞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오메기떡입니다. 제주도에서 다 온 거네요. 그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귤도 역시 제주도에서 온 거. 오늘 제주 특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맨도롱 오메기떡. 이 맨도롱 오메기떡은 다섯 가지 종류의 떡이 있거든요. 오메기떡인데 다섯 개 종류라는 게 이상하시죠. 근데 원래 오메기떡이 원조가 쑥으로만 만든 게 원조예요. 쑥하고 차조로만 만든 게. 근데 거기다가 고무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팥고물. 요거는 이제 깨. 흑임자. 네. 그리고 밀가루. 요거는 콩고물, 인절미처럼. 그다음에 저거는 견과 해가지고. 그게 원조. 이건 참쑥이네요. 네, 참쑥. 네. 제주 참쑥으로 만든 겁니다. 요렇게 다섯 개 종류 40개를 세트로 드리는데 39,000원. 근데 요걸 판매하시는 분이 대학로에서 저랑 같이 작업을 하시던 작가이자 기획자였던 분인데 망하고 제주도에 가서 떡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네. 출발한 떡이네요. 그분도 뮤지컬을 만드셨어요. 소극장 뮤지컬. 예. 오늘 슬픈 얘기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 이게 원래 제 40개 한 세트짜리가 인터넷 최저가가 42,000원이에요. 네. 근데 39,000원에 이렇게 해주시니까 맨도롱 오메기떡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번호가 몇 번이었죠? 맨도롱 오메기떡이? 저도 그 네. 대학로 KFC 네. 앞에서 헤어졌거든요. 네. 대변인과. 뭘요? 대학로가 슬픈 곳이에요. 참다. 이게 맨도롱 네. 오메기떡이 왜 좋으냐면 이 성수대로의 특징은 뭐냐면 광고 나오는 걸 다 먹어야 돼요. 출연료가 적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많이 먹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제가 배고픈 상태에서 계속 다 먹습니다. 뭐 강황도 주고 막 줍니다. 뭐 괜히 이 인심은 괜히 광고 인심은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맨도롱 오메기떡은 010-6695-5677 010-6695-5677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귤, 요거는 더 탐나네라고 하는 이제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상품들만 유통하는 제주도의 특별한 유통사인데요. 이 더 탐나네에서 그 지금 조생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조생귤 제가 이거 그 농장을 가봤거든요. 근데 진짜 귤나무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서 봤더니 그게 물이 아니라 액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미생물로 발효를 시킨 액비를 제공을 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다르다. 조생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귤 자체의 신맛도 살아있는데 그 신맛이 전혀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 조생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조생귤 5kg에 2만원, 10kg에 3만원, 10kg면 진짜 여기 우리 그 여섯 명 배우잖아요. 네네. 그럼 여섯 명이 아마 한 그래도 일주일 이상 먹을걸요? 10kg. 한번 여러분들 예, 더 탐난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6235-4952 010-6235-4952 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도 광고할 때 또 빠져나가네. 아예 120명까지 있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광고 다 했고요. 이 더 탐난의 이 대표님도 대학로에서 유명한 기획자였어요. 네, 그래서 아까 했잖아. 거기는 뮤지컬 아니 그거는 떡이고. 네. 아, 요거는 뭐 염쟁이 유씨라든가 염쟁이 이런 작품들 기획했던 유승웅 씨. 예, 그랬던 아주 유명한 기획사의 대표였는데 이제 쫄딱 망해서 제주도로 내려가셔서. 이게 오늘
대학로 특집이기도 하고 예. 대학로에서 좀 어떤 어려움을 겪으시고 제주도에서 성공하신 예. 떡과 귤 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저도 대학로에서 망하고 잘하고 있잖아. 내가 손 털고 나올 때 아마 우리 그 그렇죠. 이 작품이 입성을 했을 거라고 그래, 했던 거로 기억을 맞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망하면 좋은 것이다. 예, 뭐라고요? 잘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든지 어려워. 대학로에서는 잘 돼야 됩니다. 대학로에서 안 돼야 되는 이런 곳은 된다.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자, 우리 저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 지금 중간에 그 네. 풍세 씨가 굉장히 좌절해가지고 막 다 이것저것 다 때려칠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던데 네. 연기는 몰입이잖아요. 네. 본인은 음악을 하셨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연기하기 처음엔 힘들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다 보니까 예. 오히려 힘든 부분이 연기가 편하고요. 자기 얘기 같은 예. 느낌. 예. 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입생 대학생으로서 뭔가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여자한테 좀 애교도 부리고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예. 좀 많이 진땀을 뺐던. 네. 예. 상대 배역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어떻게 보셨겠네요. 네, 많이 봤죠. 적나라하게 봤죠. 네. 야, 나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적당히 얘기해. 힘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실은 애정씨라는 그 장면들이 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뮤지컬 우리 동네를 했잖아요. 네네. 거기서는 둘이 커플이 되더라고. 그러다가 커플이 몇 커플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김소년 배우는 커플이 안 생겼어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와 떠블이었던 사람이 커플이 됐어요. 예. 아이고. 그랬던 요즘은 뭐 몰입 잘 하시죠, 그래도. 네, 요즘에는 뭐 그래도 네. 네. 그래도 편하게 되게 잘 맞춰주고 해서요. 오히려 상곤 씨가 더 편하신가요? 저는 상군 씨는 오히려 친구여가지고 친구여서 네. 그런 씨 하기가 너무 아, 네. 그렇구나. 되게 징그럽고 네. 네. 오히려 편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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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알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이고 알겠습니다. 자, 한 곡 좀 더 청해 듣고 싶은데 네. 네. 그 애정 라인 이런 거 보일 때 나오는 노래는 없나요? 네, 그 이제 그 처음에 풍세가 네. 고은이를 원래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아, 네. 우연히 이제 자기 동아리 방에 오게 오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마음을 잡아보려고 네.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네. 사랑이라는 이유로. 그렇죠. 네. 사랑이라는 이유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와!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젠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긴 가슴에 남아 이젠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주네. 이 노래 알아요? 당연하죠. 김광석 이집 사랑이라는 이유로. 오, 진짜 팬이신가 보네. 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요? 나의 눈물이 내 뒷모습으로 가득 고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언제 시간들을 위해. 야, 이거 진짜 두 분 목소리가 잘 어울리시는데요, 정말 잘 붙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나오는 그 공연을 보고 싶네요, 진짜. 이게 조합이 되다 보면은 막 네. 여러 가지 조합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때... 오늘 출연 안 하셨다고 다른 팀을 그렇게 폄하하시면 그 팀들도 잘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팀의 배우 저 남자 배우는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첫 주연을 할 때 내가 연출을 했으니까 아, 당연히 괄목 상대했겠지.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김소년 나오는 날짜 제외하고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소년 씨. 그런 그런 강한 편견으로 갔다가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이 사람이. 깜짝 놀라고. 아, 근데 노래는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오디션을 할 때 난 많이 봤잖아. 그 노래에 반해 가지고 했는데 처음 하는 연기라서 그때는 아무래도 좀 힘들었던 거고 이제는 네. 진짜 베테랑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통 그래서 옛날 알던 사람을 알면 안 돼. 그래. 신인일 때 알던 그러니까 신선함은 여기서 추구하시고 그렇죠. 관록 그쪽에 추구하시고 이럴 알겠습니다. 수도 있고. 예. 네, 다를 수. 저도 출연할 때 보면 저는 맨날 남자들하고 출연했는데 뭐 그러니까. 잘 돼봐야 동성애지 뭐. 이 드립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지? 사이가 좋다고 하니까 예, 뭐 장롱을 놓으면서 애매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김연하고 사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어 조예서 배우님이 개인 유튜브 하신다고요? 아 유튜브가 있는데 네. 뭐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러, 보통 어떤 컨텐츠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래 커버 영상 올리고 커버 영상? 네, 네. 뭐라고 치면 커버... 됩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죠 우리 또. 그러니까 뭐라고 찾아가면 되죠? 여기에서 조예서 여기에서 조예서 네. 예 알겠습니다. 여예이입니까? 여예이 네. 이름이 그죠? 여예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당연하죠. 이 저 우리 대구 분들이 이 사실은 발음이 좀 정확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모음이 부정확하거든요. 아, 네. 조예서 예 발음 정확한 모습 네, 발음 해보세요. 조 조예서 이거 봐 안 되잖아.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괜찮습니다. 아니 우리 정권 많이 잡았는데 예 왜 말이 안 되는 정권만 잡았지? 자 어 우리가 벌써 그 지금 시간이 45분이나 지났거든요. 네, 한 시간 반 하면 되겠네요. 이제 반 아직까지 근데 그 소개해 주고 싶은 노래들이 네 곡이나 더 있는데 네, 해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은 신청해 주세요. 신청. 그러면 이제 우리 준비한 곡들 중에서 그게 있으면 그거 먼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지금 분위기를 파악 못 하고 그 뭐지? 저걸 붙이지 못한 편지를 신청하신 분이 계세요. 붙이지 못한 편지는 안 나오죠 여기.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하죠. 다른 배역분이 네. 다른 배역분이 부르는 분이. 이 노래 그게 이제 버전 바뀌면서 그게 이 노래는 대학 시위가 진짜 민중가요거든요. 네. 대학 시위 장면 있거든요. 네. 시위 장면에서 사용되는 그런 노래라서 내가 봤을 때는 붙이지 못한 편지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이제 버전이 이제 조금씩 네. 바뀌기도 하고 네. 제가 처음에 봤던 거하고 또 다르게 나중에는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공간까지 네. 이게 대학 교문 시위 장면 이런 게 잘 나오더라고. 네. 이게 또 우리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 김성수 평론가가 별명이 스포김이에요. 뭐든지 다 깝니다. 그래서 김 다 세게 합니다. 제가 좀 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수위 조절하느라고. 예. 정말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그치 자기가 아는 걸 다 말 못하면 큰일 나요. 자 금두님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걸 듣고 싶다는데 노래가 있나요? 어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다른 곡들이라 다른 곡들이어서 아, 같이 그래도 그거를 같이 하는 것들을 네. 더 네. 보여드리고 그렇죠. 싶어서 그거는 네. 이제 오셔서 들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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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던져 보세요. 당첨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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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던져 다음 될 거예요. 노래로 어떤 걸 청해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그 조예서 배우 예서 씨, 솔로 그렇죠. 아 좋아 예서 씨 솔로가 있어야죠.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고은이로서 부르는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 너무 좋아. 네. 이 노래는 진짜 실연을 한 다음에 절대 듣지 말아야 될 노래 아닙니까? 네. 이거 실연 당한 다음에 노래방에서 도전하잖아요. 다 못 불러요 끝까지. 자,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연했을 땐 부르는 노래겠군요. 예, 명곡. 들어보시죠. 예, 이것도 스포야? 아니야, 이건 다 아는 곡인데. 예. 북한도 알아. 예. 잊어야 한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이렇게 홀로 누워 전정을 보니 눈앞에 글썽이는 너의 모습 잊으려 돌아 누운 내 눈가에 말없이 흐르는 이슬방울들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을 어제보다 커진 내 방 안에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섰다 지운다 널 사랑해 섰다 지운다 방해를 하고 싶지가 않은. 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감동을 이렇게 예, 채팅으로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근두훈님 첫사랑 생각난다. 최은희님 음색이 너무 좋아요. 최유한님 아 눈물 날라 그래. 이 참 평론가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누가 최유한 평론가였습니까? 예, 예. 가정불화를 조장하는 곡인가? 김태민님 예. 슬픔의 눈물이 두 방울 섞인 와인 같은 목소리. 아, 그 표현 좋네요. 예, 와인 같은 목소리. 자, 이렇게 그 박수와 말로만 하지 마시고 슈퍼챗으로 금전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니, 슈퍼챗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야, 진짜 사람들 진짜 음악을 그런 예, 식으로 우리 출연료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아니 이게 또 이분들이 정치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제가 이 일종의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복선 차원에서 이제 다른 프로도 그랬고 요 성수대로에서도 깔았지 않습니까? 제가 예. 국민의힘 경선 끝났을 때 예. 홍준표 후보의 마음이다. 예. 이제 한다는 마음으로. 예. 썼다 지운다. 예. 난 승복 못해. 그렇지. 썼잖아요. 그 썼다가 지웠잖아. 그 배국에. 백의종군이라고 하는 말을. 백의종군 하다가 백의민족 대충 예. 끝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난 승복 못해. 준도 예. 합류 안 하고 있잖아. 예. 그렇게 얘기를 우리 했잖아. 요거는 예. 내가 깔고 내가 한 얘기거든. 예. 그때도 사람들이 저 형도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예. 썼다 지운다. 그러니까 얼마 좋아. 이 감정을 꼭 시사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 왜냐면 홍준표를 떠올려야 되겠냐고 우리가 여기서. 아 우리 동네 윤석열을 떠올려야 되겠어? 우리 지역구야. 가게 지역구인데. 내가 그 얘기 왜 하냐면 김태희님 노래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니 지금 예. 지금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고 하니까 예. 그래도 뭐 홍준표라도 한마디 하면 들어올까 봐 싶어서 내가 한 거지. 김광석만 하면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예. 이 사람들 시사 예. 너무 시사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진짜 있잖아요. 진짜 뮤지컬하고 또 그냥 노래하고의 또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마지막에 널 사랑해 이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다 불러야 되는지 다 부르지 않고 감정으로 끝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배우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하나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했었냐면 원래 감정이 표현돼야 되는데 대사가 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뮤지컬인데 그런 중간 지점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많이 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네. 어쨌든 여기서 만약 연기라면 사랑 널 사랑이라면 다 못하죠. 얘기를 다 못하죠. 그리고 나서 울어야지. 그런데
이제 이건 또 뮤지컬이기 때문에 노래를 끝내야 되거든요. 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중간에 그 대사가 들어가도 되게 좋던데 그런 곡은 하나쯤 더 없어요? 있는데 준비를 해온 건 아니군요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연은 어떻게 날로 다 먹으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더 있는데 또 다른 배우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네, 또 그래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정확하게 한 장면은 그대로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사까지 보고 그 장면을 이렇게 간다는 걸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황지영 배우가 하는 걸 봤다. 남자 배우는 기억이 안 나고 여자 배우만 기억이 나는데 황지영 배우였어. 기억이 이제 났어. 이걸 황지영 배우가 했던 거. 저 봐요. 예. 자기가 아는 건 다 얘기해야 돼요. 김태진 너무 감사합니다. 황지영 배우 누군지 우리 몰라. 예. 다 설명해야 되잖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저 성수대로에서 특별히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지금 그 배우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작품은 오늘 개막을 한다면서요. 네. 그 작품 보셨어요 혹시 같이?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보죠. 네, 저도 그건...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셋 다 내 작품 하느라고. 네, 이게 그래도 같은 겹치니까요. 팀으로... 네, 연습 시간도 활동 시간과 겹치.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 다 겹쳐서 네, 따로 우리가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군요. 네, 네. 친하지 않은가 봐요 그 팀하고는. 본 적이 인사...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인사는 하는데 친할 팀이 없죠. 여기 AB 팀 두 팀 돌아가죠. 그쪽도 돌아가죠. 거기는 뭐 김현식, 유재하, 김광석도 거기 김광석 역할도 있잖아요. 아예 대놓고 김광석 역할이 있지만 이건 좀 다르지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자기 거 소화하느라고 기획사 갔다 뿐이지 굉장히 바쁜 거죠. 맞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봤거든요. 우리는 사랑해. 저번에도 목소리 출연했었고 이번에도 또 음반 제작자로. 목소리 출연 외에 에피소드는 없나요? 아 시키는 거 했죠.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목소리 출연 왜 뭐 우리 아 원래는 예. 원래는 아마 처음에 제가 우리들의 사랑 예 거기까지 때, 하겠습니다. 아 내가 그러니까 뭐 에피소드가 없어서 지금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예 원래 내가 제가 뭐냐면 멀티맨 역할이었어요. 근데 멀티맨 멀티맨이 뭘 하냐면 멀티맨도 해야 되는데 아 멀티맨이 아니라 아 그걸 했구나 저걸 해야 돼 뭐야 드럼을 쳐야 돼. 멀티맨이 예 멀티맨 말고 이제 그 역할도 받았고 뭐 받았었는데 아 대충 연기는 할 수 있겠는데 드럼을 내 옆에 B팀에 온 사람 30년 한 친구 왔어요. 잘하죠 당연히. 네 당연하지. 그래서 나는 이제 흉내만 내라 이거지. 근데 음악 감독님이 한 3분 정도 들어보더니만 바로 스틱 뺐더라고. 나도 아... 사지가 안 움직이는 거야. 능지 처참은 당하겠는데 사지를 따로 못 움직이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되는 거야. 난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음악 감독님도 아, 선배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미 마취가 됐죠. 60이 넘으면 도전하지 말아야 돼. 아니 뭐 20대 때도 안 됐어. 그거. 그랬어요? 나 바로 아웃됐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했죠. 드럼을 못 쳤죠. 그러니까 목소리는 굉장히 구수하신데 목소리는 뭐 구수하다고 그거 한국하면 음원 한 3.6원 받나? 저렇게 안 받아주나? 그 윤석열만 구수하는 게 아니라 형의 목소리도 구수하다고 그건 아닌데 구수는 좀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개수도 한 적 없어요. 예 알겠어요. 그 음악이 그 남들이 그 들어야 음악 아니야 이 양반아? 예 이렇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저 그 이제 두 곡 정도 지금 남은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곡 남았는데 벌써 다섯 곡이나 했나요? 예. 네, 나 두 곡 한 느낌밖에 안 나는데 사실은 제가 신청한 곡이 있었어요. 기획자님한테 그게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아, 네, 그게요? 일단 말하지 말고 예, 말하지 말고 네, 그게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맞춰보시라고 드리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내 사랑 티켓이 조금 있지 않나요? 남아있으면 있죠. 근데 이, 지금 우리 오늘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은 제목이 뭘지 맞춰주신 분께 한 분만. 왜냐하면 여기 이 뮤지컬은 너무 흥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들의 사랑을 더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으로 집중해 주시면. 한 장만 그래도. 한 장만. 한 장 드리지 뭐. 네, 그 정도. 근데 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 결정할 위치에는 있지요. 아 그래요? 예. 출연도 못하고 잘리시고 막 이런 분이. 근데 이제 한국 사회라는 게 다 기본 테이크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또 보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획자가 함부로 저한테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다음 곡
뭔지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다음 곡은 이제 흐린 가을 하나. 아, 이거 아까 이거 좀 락시 신청곡 있었어요. 신청곡에 락비리 한 들어가줘야지 그래. 흐린 가을 하나 편지를 써. 야, 가을만 되면 맨날 나오는 노래. 어. 흐린 가을 하나 나 직접 실황에 들었거든. 천둥번개 치는 줄 알았어. 오. 아, 엄청 고음이 하도 가니까. 예. 김광석 씨 살아 계실 때 직접 난 봤거든. 근두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릴게요. 예, 나중에. 그건 우리가 불러야죠. 예, 알겠습니다. 60대로 다가가고 있는 우리들이. 자, 김목경 선배가 또 있잖아. 예. 그러면 청해 듣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싸는 시간 내 숨결이 떨쳐질까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가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가 하늘에 편지를 써 떨쳐질까 바람이 불면 내가 알고 있는 허위의 길들이 잊혀질까 난 책을 접어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잊혀져간 꿈들을 다시 만나고파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좋습니다. 진짜 아유, 점점 이제 있어. 아, 진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요. 예, 달아오르고 있어. 그리고 지금 락스피릿이 약간 나오잖아. 그러니까 뒤에 쫙 올라가는. 어, 진짜. 역시. 예. 락발라드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예. 뭐 개인적으로 저분한테는 가령 뭐 부활의 뭐 사랑할수록 뭐 이런 것도 잘 어울리시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할수록 같은 노래. 그 정도는 기본 아니겠어요? 예. 이게 또 사랑할수록 얘기하면은. 또 젊은 사람들은 꼰대 취급하거든요. 노래를 몰라요 그런 노래. 그게 벌써 한 30년 된 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건 80년대 때 한국전쟁 때 노래 얘기하는 거지. 야, 군사우편 노래 좋아 이러면 군사우편 뭐예요? 그러는데 우리 대모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 같은 맥락. 유기농 수도사님은 론리나에서 갑자기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감사합니다. 예, 론리나이. 예, 그것도 역시. 뭐 그쪽으로 가면 고해 뭐 이런 것도 갑자기 불러야 될 것 같고. 고해까지 나가면 야. 그렇죠. 뭐 야. 너를 위해 이런 거 손지창 거도 하죠 왜 임재범 하지 말고 그렇게 가족 관계로 파버리지 마. 아니 잘못했어. 저분은 모든 게 시사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 뜻이 아니었어요. 나 음악에만 젖어 있고 아 나 음악 자꾸 저 죄송합니다. 시사로
김민종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슨 손지창을 생각하나? 김민종 노래. 바람꽃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굉장해. 야. 아, 뭐 왜? 슈퍼챗 쏟아졌어요. 아 드디어 예. 하나 나왔어 이제 슈퍼챗 두 개짜리 쉬어 짜서 두 개 나왔어? 예. 아 참네. 라이브 그만했어야 되는데. 근두님이 갑자기 사랑했지만을 들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드릴게요. 사랑했지만 예,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죠? 와, 에코 좋다. 그 다음 노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숨겨놨고요. 킵해놨고. 킵해놓고. 아, 일단 이 공연을 갖다 이미 시작한 지 꽤 됐잖아요. 근데 네. 반응이 지금 꽤 좋다고 들었어요. 네. 무대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희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얘기를 다 난 무대에서 이런 거 느낄 때 너무 좋다 이런 것들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콘서트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맨 뒤에 뭐 앵콜 무대나 이런 거 할 때 관객분들이 막 기타 치는 신용을 하시면서 쫓아해 주시고 노래를 다 같이 불러주세요. 제가 네 번인가 봤을 때는 전부 대창했었어요. 같이. 네. 아니요, 제가 갔을 때는 전부 일어나서 진짜 네. 뭐 같이 불러.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사람들이. 해방된 듯한 분. 그럼 못 가게 해서 노래 앵콜곡 미리 준비는 했지 세 곡 네. 정도는. 근데 계속 쥐어짠 해가지고 더 하고. 네. 그럼 앞에 뭐 이게 공연이 좋은 점은 폰으로 다 찍고 네. 마지막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멀티맨이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널리 유포하라고 막 권장을 합니다. 예. 보통 공연 이거 숨기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커튼콜이 아주 네. 특별하죠. 네, 진짜. 커튼콜이 아주. 아마 뮤지컬을 많이 해보신 분도 이만큼 열정적인 커튼콜은 없을 거예요. 흔치 않죠.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커튼콜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콘서트 뮤지컬이나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든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이제 기타 반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적이 딱 흐를 때 그때 그 감정이랑 이제 기타가 딱 음악에 나올 때 그 관객들의 표정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표정이 딱 풀릴 때 그때 너무 좀 희열을 느끼고 아니 우리 정든 배우님은 장두희급이네 벌써. 아 장두희급. 장두희란 배우가 네. 자기가 이제 그 연극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이제 영국인가 어디로 이제 유학을 가서 섹스피어의 햄릿을 봤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죠.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대사 없이 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숨을 죽이고 그걸 딱 쳐다보다가 그 배우가 딱 나가고 난 다음에 숨을 하고 관객이 천 명이 되는데 그걸 같이 숨을 쉬더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안 해? 영화는 이런 게 없잖아. 그런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이론가고 굉장히 그 탁월한 배우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예. 영화에서는 예. 한 번도 성공을 못했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워낙 무대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요. 영화가 안 돼서 그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정든님은 벌써 그걸 느끼신다는 거잖아요. 그 호흡이 싹 줄었다가 그다음에 네. 가지고. 그 이면에 공포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첫 한음을 얼마나 잘 치는가가 예. 중요하잖아. 맞아요. 한번 삑삑 차려나면 다 가장 나는 거죠. 형이나 삑살이 나죠. 아니 물론 그런 준비를 했겠지만, 하고 들어가지. 그래도 뭐 묘한 숨결이나 떨림이나 이게 좀 다를 수 있잖아 매일매일. 그렇죠. 예. 긴장감이 굉장히 예.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적을 탁 깨는 거잖아. 강규형님 감사합니다. 우와. 슈퍼챗이 또 들어왔습니다. 아, 예. 이제 슈퍼 하나 차리자. 계속 해. 예. 계속 쏴요. 이제 한 사람 출연료 나왔는데. 세 개 나왔잖아. 세 개니까 한 사람 출연료. 세 개 나왔죠. 예. 세 사람 나왔죠. 아 우리 배우. 윤 배우님은 네네. 예. 뭐 저는 그 무대에서 이제 제가 무슨 뭐 노래를 하던 아니면 무슨 연기를 하던 그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어떠한 감정에 빠져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래서 뭐 제가 뭘 했을 때 웃어준다거나 갑자기 확 조용해진다거나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진짜 짜릿하죠. 네. 예. 그게 문화의 힘 아니겠어요? 그게 원이나 권력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가 무대, 도와야 되는 거. 네. 무대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다 안 되잖아요. 한 번 딱 그 맛보고 나잖아. 맛보면 마약이지. 못 벗어나. 못 영화도 그렇고 대학로도 그렇고 들어오는 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나간대잖아. 네. 대부분 저렇게. 근데 영화는 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감독이 나중에 네. 하는 건데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현장 예술하고 차이는 있죠. 현장에서 그런 느끼는 게 크고 이제 상대적으로 목재 예술 같은 경우 전파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도 계속 남잖아.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맞습니다. 자, 우리 저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뭐 질문 같은 거 없어요? 질문?
어떤 질문이요?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도 몇 우리 저 구독자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다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이 궁금하신 거 얘기를 해주세요. 몇 가지만 하시죠. 지금 뭐 여기 보면은 뭐 그 계속 그 신청곡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자꾸 노래 불러달라고 예 신청곡도 계속 올라오고 와서 뭐란 말이야 와서 나를 불러라고 사람들이 진짜 예. 꼭 내가 홍준표가 돼야 되겠어.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뭐 사랑했지만 뭐 이런 것들 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김광석 하면 딱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사랑했지만이죠. 그리고 뭐 저는 솔직히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게 가요 톱10에 광석이 형이 나와서 마이크도 서툴게 쥐고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는데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아. 그리고 그 형이 그 자기 카페에서 불러줬던 노래 중에 아 그 뭐지 인동초인가 뭐 하는 그 노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이게 형님은 알 텐데 빈손 가득히 아 민중가요 같은 거 아닌 거죠? 주인 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있어요. 저렇게 세상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왜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노차사도 했으니까. 그러니까 노차사의 앨범에서 그걸 불렀더라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하시고 약간 민중가수들도 조금 있잖아. 안찬 가수하고 좀 다르고 성향이 김광석 가수는 이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그 시대 보편적 정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때 뭐 시국이 안 들어갈 수 없잖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김광석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사실은 제가 준비한 질문에서 마지막인데 김광석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들한테는 이렇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네.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주관으로 저는 원래 이제 전공도 되게 달라요. 뭐 컴퓨터공학과 나왔었고 저도 어렸을 때 환경에서 제가 음악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음악을 단지 좋아했던 학생인 시절이 있었고 그때 사실 뭐 아이돌 1세대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많이 받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저는 가요는 항상 김광석, 김현식 씨 곡을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팝을 주로 듣고 아이돌 1세대면 소방차? 아이돌 H.O.T 뭐 캔디네요. 예, 알겠습니다. H.O.T 그랬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좀 가요로서는 되게 가이드라인 같은 그런 걸 제시해 주시는 그러다가 이제 무대의 인생에 있어서의 또 가이드라인을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제시 받고 있네요. 우리 정든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그냥 이름만 듣고 노래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었는데 이 작품을 하면서 김광석 선배님의 노래를 정말 가사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서 들어봤더니 그 가사 하나하나에 김광석 선배님의 이제 삶이랑 이제 현실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묻어나오는 그 음악에 저도 이제 좀 그런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뭐 이렇게 세상에 뭐 대중적인 누구한테 짜여져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런 김광석 선배님 그런 마음으로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유서 씨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가수를 하고 싶어 했었어요. 실제 뭐 대형 기획사에도 들어가 봤었고 뭐 26, 7까지는 쭉 노래만 하다가 이제 나중에서야 뮤지컬을 하게 된 건데 그렇게 아이돌을 하고 싶어 하고 노래를 이제 해오던 사람으로서 김광석님을 보면 예술가들의 예술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맞습니다. 노래를 했지만 작사 작곡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가사를 보거나 뭐 이래도 정말 소프트한 파워가 있고 지금 봐도 시적인 내용들을 보면 아 진짜 예술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멋지네. 예술가의 예술가. 그래, 예술가가 생각하는 예술가. 솔직히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막내 배우로 막 처음 활동했던 게 91년 말이었거든요. 그때 좀 지나서 거리에서가 뭐 뜨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때 좀 지나서. 그리고 그 형이 우리랑 뭔가 멀어진 것 같았어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게 가요톱10에서 막 순위에 올라 있는 거잖아요. 아 저렇게 저 사람은 스타가 되나 보다. 그리고 제 후배가 또
신해철이었는데 신해철은 또 그때 이미 스타가 돼 있었고 저렇게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제가 이제 연극을 떠날 무렵에 그 형은 대학로에서 1인 공연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혼자 또 개척을 하고 있는 거야. 묘한 느낌에 그러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막 애가 태어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떠났는데 나중에 또 98년에 신해철은 또 Here I Stand For You라는 노래를 내는데 신해철이 그때 그 샤우팅을 처음 하거든요. 네. 그 전까지 신해철은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도 많이 노래를 시켜봤지만 네.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였어요. 그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러니까 음역 폭이 넓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난한 노력으로 심지어는 살까지 찌워서 자기 소리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고음을 듣는 순간 내가 난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아무튼 예술가들의 예술가로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좀 위로를 받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제가 평론가로서 한마디를 하자면 네.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방금 했던 김성수 라떼 타임은 괜찮았어.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뭐 은근히 들어가잖아. 네. 신해철이 내가 고향 오지 않잖아. 요거 일단 넣었고. 신해철 네. 잘 알지 내가. 요 넣었잖아. 네. 그다음에 뭐 신해철 노래를 못해 이런 어떤 음악 평론가로서 어떤 입지 자기 입지도 생각하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오만이었죠. 그때. 아니 오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 앞에 라떼 타임보다 지금 라떼 타임이 감동이 있었어.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았어요. 너 슈퍼챗 하나 나올 거야 내가. 예. 벌써 와! 사람 날로 자꾸 먹어. 자 이제 여러분들의 신청곡들을 다 들려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아. 이제. 이 공연장에 가시면 열 곡이 돼 있잖아. 오늘 일곱 곡 하니까 열 곡을 열 곡을 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제가 꼭 듣고 싶었던 노래 뭘까요? 몇 자입니까? 몇 자? 다섯 글자입니다 제목이. 다섯 글자 사랑했지만은 또 우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다섯 자인데 뭘까요? 이 그냥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시작해 볼까요? 궁금한데요. 편할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곡하고 다르군요. 시작해보시죠. 그럼 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누가 포기하지 마라고 하신데 이런 씨. 다 포기하지 뭐. 잠깐 노래하기 전에 그렇게 웃기면 안 됩니다. 자 준비. 감정을 잡아야 돼 이건 진짜. 네. 그러면 이 노래 진짜 극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용이 됩니다. 아 뭘까. 예. 가봅시다. 선율에 젖은 날이면 잊었던 기억들이 빛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비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가닥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모두어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먼지가
어 맞추신 분이 있었어요. 전주만 딱 듣고 바로 먼지가 되어 이렇게 맞추신 분이 있었는데. 알지. 아 그래요? 아, 전주 안 듣고 이제 다섯 짤 사랑했지만이냐 뭐 먼지가 되었냐 이거 맞추. 서른 즈음에냐 뭐. 포기하지 마냐. 애매하네. 애매하네. 예. 끝이다 그렇다. 서른 즈음에도 그렇고 사랑했지만도 그렇고 그죠? 예. 먼지가 되어도 그렇고 딱 이게 서술형이 애매하게 다 끝나네. 지금 이게 평일날에 7시 반에 하나요? 8시 하나요? 7시 반. 7시 30분. 평일날 7시 반. 러닝타임이 총 한 2시간 정도 되죠. 2시간 반 40분 정도 되네. 2시간 40분. 완전히 그러니까, 남는 장사입니다. 3시간을 아, 정말 가려면. 배너급이 배너. 커튼콜까지 해가지고는 거의 3시간 네, 있으셔야 되는 작품이고요. 예상입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는 뭐 두 번씩 하나요? 아니요. 주말에 이제 4시 1회 공연이고요. 네. 크리스마스에 이제 2회 공연. 네, 크리스마스 때. 네. 예. 그때 미어 터지죠. 제 생일입니다. 예. 마, 예?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예, 안물안궁. 예. 안물안궁은 예. TMI. 예. TMI. 관계없어. 예수님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예. 예수님 때문에 이인장 기억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안 돼. 자, 뭐 가셔서 또 오늘 그 네. 공연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우리는 신청곡 예. 한 곡 하면 안 됩니까? 예, 됐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예. 아, 그리고 피곤하시니까 네. 빨리 또 보내드려야죠. 아, 자, 그러면 제가 대박 나기를 또 기원합니다. 예. 공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중간에 보면은 그 일어나 노래가 나올 겁니다. 일어나. 오. 일어나. 그때마다 이게 한국 최초의 다이어트 곡이거든요. 예. 관객석 스쿼드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이걸 계속해 주시면 돼요. 예. 일어나 아. 나올 때만 일어나. 네, 지금 방역 수칙 때문에 이제 무대에서. 그 관객석에서 아, 못 일어납니까? 네. 아, 그 끝나면 이게 한 아, 한 세트거든. 16회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하면은 딱 국민 체조 상대 이렇게. 그래서 세계 최초의 스쿼트 권장 네, 스쿼트 공연. 살도 쏙 빠집니다. 그래도 광석이죠? 살 딱 빠지고. 알겠습니다. 아, 코로나 이기 때문에 진짜 광석이형까지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풍성한 시간 만들어 주신 남태우 선배님 그리고 윤성기 정든 조혜서, 예. 네. 조혜선님 세 분들 기억하셔야죠.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봐주신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 이런 감동을 함께 못 느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마구 퍼날라 주시기 아, 바랍니다. 예. 자, 저희 성수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희는 예, 물러나기 왜요? 전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그 실제 공연장 가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느낀 것과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전문 음악 스튜디오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음악 하시기엔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분이. 그럼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슈퍼챗이 많이 와서 성수대로가 좋은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당신들 책임이야. 그렇게. 예. 예. 그렇게 돼야 이게 하지 안 그러면 이런 열악한 조건 노래 불러놓고 뭐 별로 못하네 이러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아, 자, 그러면 저희 또 그 남태우 선배님하고 저하고는 이따 6시에 네. 저널리즘 M2에서 만나 뵙고요. 네. 여러분 불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